신랑들한테 제가 이제 할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 내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인생의 승부가 내일 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잘못해서 키가 작은 게 아니잖아. 근데 서류 면접에서 탈락이야. 서류 면접에서 여자들한테. 나는 뭐 잘못된 게 없는데 뭔가 하나가 싫어하는 게 있어. 한국 여자들이. 탈락이야 다. 한국 여자한테는 결혼의 대상자가 안 되는 거지. 이런 신랑들한테는 착하고 좋은 신부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어. 근데 제가 어제 또 신랑분들이랑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동남아 같은 경우 결혼을 하면 가족들을 부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분들이랑은 잘 안 되셨어? 예, 좀 그렇죠. 네, 보시기에 되게 훈칠하신데. 아, 감사합니다. 라오스 이제 신부님 뵈러 가는 거잖아요. 혹시 이제 가시기 전에 걱정되는 게 혹시 있으시다면? 딱히 뭐 걱정되는 건 없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만약에 진짜 된다면 한국에서 제가 직장 갔을 때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 어떻게 지낼까. 저는 그 고민을 진짜 35살 때 인도네시안 분 만나고 계속 고민했었어요. 외국 분을 만나도 한국에 오시면은 타지잖아요.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그쵸. 선생님이 직장에 간 사이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을 신부님의 그 시간을 메워줄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도 되게 기다리고 계세요. 신부님을 같이 막 예를 들면 도봉산도 놀러 가고 싶어하고 뭐 어디도 놀러 가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잘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는 웬만하면 다 결혼합니다. 결혼하는데 간혹가다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봤어요. 영동성 없고 자기 고집부리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일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 아침 10시부터 맛을 볼 거예요. 7시에 호텔에서 밥을 줘요. 2층에서. 그럼 조식 먹고 이제 빵번호 알려주면 밥을 줘요. 밥 먹고 그 호텔 바로 뒤에가 절이야. 가서 이제 부처님한테 좋은 신부 만나도록 아침에 산책 겸 기도 한번 하고 오세요. 그리고 이제 씻고 옷은 밝은 옷으로 에리가 있는 밝은 옷, 이런 라운드 티 말고 이런 에리 있는 밝은 옷으로 입고 나오세요. 반바지 안 되고 슬립 안 되고 10시부터 호텔 2층에서 맛을 볼 거예요. 이렇게 세 사람은 같은 신부들을 만나. 어쩌면 신부를 한 명을 놔두고 경쟁할 수도 있어. 이렇게 세 명이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나이가 좀 많으니까 조금 25살 이상 신부들은 이쪽에서 볼 거고 이하는 이쪽에서 볼 거라고요. 위한 게 아니지. 나이 든 사람은 가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본인의 삶의 환경을 제일 잘 알잖아. 내 우리 집이 어떻다, 우리 가족이 어떻다, 내 경제 조건이 어떻다 제일 잘 알잖아. 이 신부를 라오스에서 쏙 뽑아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탁 심었을 때 제일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신부. 그다음에 내하고 살 때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편안하게 해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자꾸 찾아러.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연애할 때는 참 좋아. 결혼은 내를 사랑하는 여자고 하는 게 제일 좋아. 본인들은 안 해봤잖아. 나는 다 그 결과를 많이 봤잖아. 내가 좋아해서 따라다니면서 결혼한 케이스하고 나를 좋아해서 결혼한 케이스를 보면 나를 좋아해서 결혼한 케이스들이 훨씬 더 잘 살아. 또 신랑들이 얼굴이 편해. 근데 내가 좋아해서 한 사람은 처음에는 옥수 좋아. 근데 조금 지나가고 내 머리에서 도파민이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야. 얼로서 계속 갑질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거든. 그걸 못 견디면 이혼하는 거야.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여자하고 신발은 편한 게 좋다.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편하게 해줄 여자를 찾으러 가는 작업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신부를 보면 아마 특별한 문제 없으면 애기 낳고 2, 3년 후에 돌잔치하고 다 할 거야. 특별한 문제 없으면. 알겠죠? 요거만 딱 유념하고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절차라. 뭐 결혼식이고 뭐고 다 절차라. 됐어. 계속 상담 전화. 몇 월까지 예약이 차 있어요? 7월 말까지는. 7월 말이요? 지금이 5월 말이잖아요. 6월은 다 찼고 네. 7월 말에 한두 자리 남아있어요.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내가 다 받을 수가 없어서 골라서 받은 게 이럴 거라니까. 아 골라서 받았는데도 여러분들은 내한테 선택받은 사람. 네. 나는 결혼해서 잘 살 신랑만 해주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못 살 것 같은데 돈 때문에 내가 이 사람 결혼시켜야 되잖아. 어려우면 우리 여기 있는 신랑들은 내한테 전화한 고객 중에 3등부터 7등까지 1등, 2등은 난 안 받아요. 8등, 9등도 안 받아. 왜냐하면 1등, 2등은 너무 잘나서 이쁜 애들만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안 해줘. 왜냐하면 그거 해줄 노력에 이 5명 해주는 게 더 편하거든. 그 사람들은 잘 못 살아. 왜냐하면 자기도 잘났다 생각하고 예쁜 여자도 잘났다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잘 살아야 되는 결혼이 아닌 거지. 그래서 돈을 줘도 안 받아, 그 사람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심히 한국에서 살고 난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어. 그냥 뭐 집안 태어난 환경이 평범한 서민으로 태어났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차피 내가 잘못해서 키가 작은 게 아니잖아. 근데 서류 면접에서 탈락이야. 서류 면접에서 여자들한테. 나는 뭐 잘못된 게 없는데 뭔가 하나가 싫어하는 게 있어. 한국 여자들이. 탈락이야 다. 근데 나는 내가 살면서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남한테 나쁘지 된 적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야근도 하고 뭐 돈도 모으고 열심히 조그만 집도 하나 살려고 준비하고 하지만은 한국 여자한테는 결혼의 대상자가 안 되는 거지. 이런 신랑들한테는 착하고 좋은 신부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어. 그럼 나는 어디 뭐 하냐? 그럼 시골에 있는 착한 신부 찾아서. 자, 이 신부들은 어떠냐면 라오스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야. 월급 15만 원 벗고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한국에 와서 그 열심히 사는 걸 거기서 안 살고 여기서 열심히 살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거야. 그 기회를 우리 신랑들이 주는 거야. 또 이 신부들은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서로 이해관계로 만나. 그래서 짧은 기간에 결혼할 수 있는 거야. 한국 여자처럼 뭐 집안 엄마 뭐 노후 대책 되셨어요 뭐 이런 거 안 하거든. 우리는 가서 잘 살 의지만 있는 거지 서로가. 오늘은 이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쉬시고 이제 내일부터 정식 일정을 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아, 네. 이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이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벌써 둘째 날이네요. 아, 예. 오늘 일정이 좀 어떻게 되나요? 오늘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제일 중요한 날이고 오늘 맞선을 열심히 또 맞선을 봐요. 1차 맞선이고 오늘 뭐 신부들이 열몇 명 올 것 같은데 1대1로 커피숍에서 맞선 보듯이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오늘 만약에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신부가 되면 보통 저녁 6시 정도 되면 끝나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신랑분들을 다 이렇게 한 번씩 봤잖아요. 예. 근데 어느 정도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나이대가 젊은 편이에요. 아, 젊은 편이요? 40대 초반이잖아요. 아, 그럼 주로 결혼하는 우리 한국 남성들 나이대가 평균 어느 정도 될까요? 40대가 거의 한 6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50대가 한 20%, 그 다음 60대 10%, 30대 10%. 근데 제가 어제 또 신랑분들이랑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동남아 같은 경우 결혼을 하면 가족들을 부양해야 된다. 아,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많아서. 그게 이제 물론 라오스에도 그렇게 원하는 신부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원하면 그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꼭 원하면 다른 회사를 가라고 이야기하고 한국 가서 잘 살면 도와준다는 전제를 가지고 또 잘 살면 굳이 신랑이 안 도와줘도 신부들이 젊으니까 가서 뭐 한 3, 4년 있다가 애기 키우고 어린이집 가면 이래도 되잖아요. 그 전에 도와주는 거는 명절날 그 다음에 부모님 생일날 한 50만 원씩 보내주면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그럼 한 달로 치면 10, 한 7, 8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만 도와주는 걸로 우리가 그 이상을 원하면 딴 데 가라고. 아, 신부들한테? 네, 네. 우리 신랑들이 월급을 받는 게 보통 300만 원 전후가 거의 한 60, 70%가 돼요. 그 신랑들이 한 달에 몇십만 원씩을 300만 원이지만 내가 못 빼고 뭐 기본 한국에 나가는 게 많잖아요. 적금 빼고 뭐 전기세 주고 뭐 핸드폰 값 빼고 보험료 빼고 다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데는 얼마 안 되는데 맞죠. 거기서 3, 40만 원 빼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넉넉한 신랑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 신랑 평균 3, 400 정도 이렇게 된다 하셨는데 국제결혼을 찾는 신랑분들 직업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제일 많은 거는 제조업이죠. 공장 다니고 이런 신랑들이 한 4,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제조업에 다니는 신랑들이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제조업에 다니는 신랑들이 한국 여자들 싫어하는 거죠. 왜냐면 내 남편이 뭐 화이트 칼라나 전문직이 좋은데 이제 쉽게 말하면 공장에 생산 라인에 있다든지 이래 하면 야근하고 상교대하고 또 남한테 이렇게 직업적으로 우리 남편이 이런 일 해요. 내정우기도 그렇잖아요. 대기업이면 또 몰라도 중소기업에서 제조업이라 이렇게 한다 이러면 여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이다 보니까 결혼을 많이 못 하는 결론이겠죠. 한국에서 결혼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신랑 중에 70%는 결혼을 못 해서 오는 경우 있고 30%는 조건이 좋은데 한국 여자 싫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국제결혼을 결심하고 이렇게 라오스를 찾아오시는 신랑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라오스 신부의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보나요? 젊은 사람들은 얼굴을 많이 보죠. 안 보려 해도 보이잖아요. 보는 순간 내가 막 설레고 도파민이 노니까 그걸 주체하지 못하죠. 그 어쩔 수 없는 거지. 인간의 본능이니까. 네. 그렇지만은 이제 옆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다운시켜주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내를 사랑하는 여자하고 살아야 된다. 내를 좋아해줄 여자인지 내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여자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그걸 옆에서 내가 많이 봐주죠. 이사님 쓰시는 차량도 스타렉스네요. 저희 한국 거. 네, 스타렉스. 내하고 한 10년 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퍼지갖고 꽂히고 렉카차 끌고 뭐 내하고 추억이 많습니다. 고생 많이 했지. 주인을 잘못 만나갖고 완전히
아,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대표님 지금 풍채가 되게 좋으세요. 키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84? 군대 갔을 때 내가 82에 갔는데 죄다니까 84더라고. 군대도 의장대 갔다 오잖아.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거 국제결혼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삼성화재 고사과에 자동차 사고 처리받고 그만두고 무역하러 갔다가 일을 하게 돼서 하게 됐어요. 나의 인생을 찾아서 온 거죠. 신랑님들 나오시네요. 밝은 옷이 와이셔츠밖에 없어가지고 와이셔츠 될라. 신랑분들 매무새도 이렇게 친절하게 만져주시고 큰형 같은 느낌이 좀 나네요. 동생이라 생각하고 동생들 결혼시키는 마음으로 집중해야 되니까. 이사님 여기가 맞선 볼 장소인 거예요? 네. 아침에도 일어나서 제일 문제인 게 이 신랑 네 사람 프로필을 보는 거예요. 프로필을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무당이 사주 팔자 보는 거예요. 나는 신랑들의 사진하고 프로필을 보면서 오늘 신부를 난 다 알고 있잖아. 그 신부하고 막 그리는 거예요. 혼자서 누가 모일까 누가 모일까 생각을 계속 하고. 이게 지금 눈 뜨자마자 막 그 생각이 나네요. 방금 오신 분은 아까 제가 듣기로는 몽족이라고 하시던데. 네, 몽족이에요. 몽족분들이 한국 남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네. 첫째는 외모가 우리하고 가장 흡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활 양식이나 가정에 대한 게 엄청 책임감도 강하고 잘 이혼하지 않고 그런 문화가 우리한테 참 좋은 거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일단 좀 작아, 사람들. 키가 좀 작아. 다 아담해. 몇 살이었어요? 18, 18세. 몽족분들이 보통 평균 나이 몇 살 정도에 결혼하세요? 몽족 뭐 14살, 15살에 결혼하니까 어린 신부지만 몽족 18하고 네. 라오스 사람 18이 틀려요. 몽족 18은 철이든 18이고 라오스 18은 철없는 18이고 생활력 측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고. 그렇죠. 모든 면에서 몽족이 좀 덜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한국 남자분들이 몽족 여성분들을 원하는데 몽족 여성분들은 한국 남자분들이랑 결혼하려는 분들 수요가 많이 있어요? 그래 많지는 않죠. 인구 자체가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라오스 인구의 10분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많지는 않는데 뭐 어떤 신랑들은 나는 몽족만 할 거예요 이러면 그 몽족만 그렇게 다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런 조건보다는 그냥 좋은 사람을 찾아보면 되지. 몽족이면 더 좋고 이래 생각해야죠. 라오스 사람들도 좋은 사람 많아요. 몽족이 그 산골에 살고 있다고 제가 뭐 다큐 이런 거를 좀 봤는데 네, 산속에 많이 살아요. 그러면 이제 신부님들 모집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신부들은 거의 100% 다 소개입니다. 결혼한 신부들이 한국에 사니까 또 옆집에 순이가 또 소개받고 순이 옆에 또 여기가 소개받고 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 방금 온 신부 그 동네 한 7명 결혼했어요.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아 내가 살아보니까 좋더라. 지난주에 결혼한 친구 3명이 한국 갔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저 친구한테 듣는 거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니까 어때? 잘해줘. 한국 남자 너무 좋아. 뭐 막 이야기해주면 엄마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나도 한국 가고 싶어. 뭐 이러면 이제 부모 설득해서 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소개해서 이사님이랑 만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비자 같은 경우에는 발급받는데 좀 얼마나 걸리는지.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갈수록 조금 더 늦어지는 게 전에는 수시로 시험을 쳐서 비자 시험을 받았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바뀐 게 두 달에 한 번씩 시험을 쳐요. 한 번 떨어지면 6개월 동안 시험을 다시 못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갖고 시험이 안 떨어지도록 해야 되고 결혼 비자까지 받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한 7개월 정도 안 늘어나겠나. 한국 비자를 따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어 능력 토픽 1급. 이 기간이란 게 5개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기간을 주어지기 때문에 강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혹시 안 될 사람이 걸러지면서 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힘들죠. 빨리 보내면 편한데 신랑 신부나 뭐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혹시 짧은 기간에 결혼해서 좋지 않은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한번 어떻게 체인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가버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켜보고 서로 연애하는 기간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결혼식이긴 하지만 사실은 약혼식에 가까운 거잖아요. 갑자기 결혼을 하니까. 그래서 약혼을 하고 5개월, 6개월을 서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처음에 판단한 그 사람이 맞는지 또 혹시 뭐 안 좋은 점이 있어도 아, 이게 수정이 가능하고 노력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거는 수정이 도저히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신부도 신랑을 그렇게 판단해요. 어떤 신부는 우리 신랑이 이래서 나는 못 갈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신부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제가 다시 해주죠, 신랑. 아, 다시? 그렇죠. AS까지. 네, 계약서에 그래 다 해주기로 되어있죠.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 해야 피해자가 생기니까. 제가 추구하는 게 서로 이혼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안 맞는 사람을 억지로 사는 것보다는 수습시키는 게 제일 맞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한국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เขาบอกจากภายนอกแล้วก็จะเป็นคนหนามีผิวที่แบบขาวแล้วก็ตาสั้นเดียวนะซึ่งความมักส่วนตัวก็แม่นแนวนั้นอยู่แล้ว 그러면 이제 한국 남자와 국제 결혼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แม่นระหว่าง2ประเทศอาจจะเป็นคนเกาหลีที่ยังมาเฮ็ดธุรกิจในลาว 그러니까 한국 남편이 여기 와서 같이 결혼하면 같이 비즈니스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 아, 원하시는 남편 월급.
한국 여자분들이 이제 조건 좋은 남자분들을 네. 많이 만나려고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안타깝죠. 왜냐하면 곧 그 한국 여자들이 어리 될 건데 자기가 어리 될 거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지. 40이 넘어가면 이제 유통기한 지나잖아요. 야쿠르트를 쓰면 유통기한 지나서 버려야 되는 야쿠르트라. 근데 자기가 유통기한 지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지. 끝까지 내가 비혼주의라고 생각했는데 40이 넘어가 보니까 이제는 외롭고 힘들거든. 일하겠으면 혼자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결혼하려고 그 시대에 놓으면 한국 남자들은 그 여성분들하고 결혼 못 하는 거지. 왜? 출산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거지.